이야기는 엄마랑 그림, 우리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의 종류. 종류야? 전 요술램프 시리즈요. 그럴까? 요술램프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네. 오늘 얘기하고자. 네. 자, 요술램프가 왜 좋아? 그 삶이 되게 각박하고 막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술램프를 보면 뭔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뭐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뭔가 세상은 이렇게 동화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되게 살만한 세상이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요. 보고 있으면 좀 편안해져? 네,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기는, 우리 아기 맨 처음에 그 영혼의 초상화 그려줄 때도 그거 그려줘지, 그치? 약간 좀 동화적이야. 비현실적이야. 현실이, 동화적이죠. 그치. 현실이 괴로워서 니 도피했어. 비현실의 세계로 도피해서 거기서 이제 좀 상상의 날에 눕히고 행복하고. 그래서 뭔가 예술적인 감각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니는. 그, 비현실적인 약간 그 부분에서 나와. 그러니까 굿즈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재밌지, 너 굿즈 네, 만들 때. 만들어 재밌어요. 굿즈 만들 때막 그래서 창조성, 예술성을 쓰면서 네. 제 선물 주는 느낌일 거야. 네. 그래서 재밌을 거야.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오늘 집에 갔을 때이 굿즈가 이게 되게 좋아요. 그건 좋지. 저는. 요술램프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요술램프를 만든 작가가 그랬었던 것 같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게 요술램프가 어린 시절에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이 요술램프를 만들었을까? 왜냐면 지금 커서는 그렇지. 어떤 작가가 이 요술램프를 만들었을까? 그걸 문질러서 진이가 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내가 거기서 정말 너무 감동이야. 왜냐면 그냥 돈이나 뭐 가져서 이걸 가져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 참그 기발해. 뭐 우리는 도깨비멍멍이 뚝딱하면 금이 나오잖아. 금만 나오지 뭘 다른 걸. 근데 거기는 아예 진이가 나와서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게. 세 가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아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게 지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니까. 그런 행복이 어딨어. 그냥 엄마 아빠가 자식들 뭐줄 때도 어느 부분이 일방적이잖아. 공부하길 원하니? 그럼 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 되지? 공부해. 뭐, 돈너 필요하지? 돈. 뭐 이러는데, 이 요술램프는 그렇게 하질 않고, 진이라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원하는 내가 지금 이제 마음 공부하고 느낀 건 마음을 받아주는 거지. 마음을. 이걸 원해요. 그러면 일단은 마음을 받아주고, 그걸 현실화까지 시켜주는데, 내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 깨달음의 득도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되고 싶었던 그 인물이 진이라는 거. 그래서 유슬림부 딱내 입장에서, 내 작가, 이 작가 입장에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본래를 봤을 때 득도했다고 느꼈거든.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간 이유가, 내가 그 세상을 보고 나만 행복하게 산다고 득도는 아니거든. 진이가 돼서 진짜 마음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준 다음에 현실화까지 시켜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알았어. 사람이 돌을 닦아서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느냐에 따라 세상이 줄수 있는 급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그냥 마음 세신할 때도 우리 아기들은 마음 받아줘서 마음이 물론 다지만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마음만 받아주면 아기들이 그 나한테 그 마음을 맡긴 아기들은 그냥 그 편안해지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현실에서 창조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어린 아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식이 너무 어려서 그런 마음의 힘이 전혀 없는 아기들일수록 의식이 어리지 미움이 세니까 그런 아기들일수록 헤라 엄마가 그걸 현실적인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 능력, 현실적인 것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올 때까지 돌을 닦아야 되겠다가 내 모토였어.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 행사가 안 되면 도가 안된 거야. 그래서 기적과 신비일지도 좋고 기적과 신비가 아니래도 좋고 하여튼 그 사람이 원하는 본질 현실에서까지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마음공부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아기들이 있어. 그럴 때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라도 일단은 주는 것까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랬을 때 가장 와닿는 게, 아, 요술램프 진이가 돼야지 내가 진짜 득도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을 지금도 보림하고 있고, 닦고 있는 과정 중에, 내 딴에는 내가 되고 싶은 진이,
그 요술예포의 주인. 네. 주인이자 종하인이지. 네. 소유주이자 하인. 그거 진이가 될 때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갖는 아기들은 나를 따라오면 니도 요술램프의 주인이자 하인. 그렇게 득도할 거야. 또한 이 그림이 너에게 진이를 불러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딱 하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술램프도 깨닫기를 원하는 아기들. 근데 신통과 기적과 세상에 선물을 많이 주고 싶은 아기들이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니 같은 경우는 너도 모르게 너는 내 직계제자로 왔으니까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깨달아서 선물을 많이 주고 싶은 아기. 되게 주고 싶은 게 커. 니네 집 애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개살기인데 사랑을 또 되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거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주고 싶은 그런 아기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니도 모르게 무의식에. 그래서 깨달으면 그런 지니 같은 존재가 돼서 니가 신통, 기적 막 이런 것도 일으키면서 재밌게 동화 세상처럼 살고 싶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뭐든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니.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자꾸 도피를 하는데 환상으로 네. 그럴 때 굉장히 그러니까 좋고 너의 예술성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좋고 전 근데 이제 줄 때 경화랑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 특징이 뭐냐면 독재란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 안 물어봐.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가 좋은 거 일단 줘. 그리고 나서 자 기뻐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제가 뭔가 확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묻잖아요. 지인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 가만히 네. 생각해봐라. 참 놀라운 게 지니가 하인이 아니야. 주인이지. 네. 어떤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네. 결코 종이 아니야. 네. 근데 나는 되게 지니한테 감동하고 내가 득도해서 지니가 되고 싶은 이유가 네. 상대는 약자잖아. 네.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약자. 네. 내가 그를 죽일 수도 있어. 뭘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니는 죽일 수도 있는 능력도 있는 거야. 그치? 신성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상대 약자에게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잖아. 네. 너무 그 거기서 감동했어. 훨씬 강자인데 약자를 하면서 준단 말이야. 저도 자 봐. 네가 말하는 그 보통은 그렇게 줘. 네. 니네뿐이 아니라 네. 아빠가 돈 벌었지 이것들아. 내 말 잘 들어. 야, 엄마가 밥 해줬지. 내 말 잘 이렇게 하는데 네. 진이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를 애기를 보고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지. 어? 아가야 뭐 줄까? 이렇게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해주면 애기들이 너무 행복해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실제 주인이지 진이가. 이 사람이 약자니까 네. 이 램프의 주인이라고 해봤자 인간 못하는 인간이 소원을 빌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산신령이 나타나면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매력을 못 느꼈어. 근데 이 강자가 최약자를 쓰면서 주인님 이렇게 하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진의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기들이 그림 가지고 하잖아. 네. 그림이 들어가서 청산시켜주고 소원도 이루어주고 지금 편안하게 해주잖아. 근데 그림이 지금 하인처럼 지금 진인데 진이 역할이야. 하인처럼 주인으로 모셔주잖아.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그걸 사서 소유주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그림은 영채님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그 그림을 산 아기들은 마음 분리가 되고 그걸 다 해주는 게 영채님이야. 도움 받고 있어. 주인이지만 하인 역할을 해주고 그 친구처럼 해주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져다니면 그냥 따라다니고 다 들어주는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진이를 일부분을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분의 진이 역할을 그래서 진이가 아름다운 거야 그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절대 버림받지 않아 왜냐하면 니네는 그렇게 자 이거 필요하지? 고맙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 들어서 안 가질래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진이는 주인님 이거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뻐. 너무 사랑하고 없이는 못 살고 자존심 안 상하게 그렇게까지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내가 정말 되고 싶었거든.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스승은 매력이 없어. 이렇게 딱 위에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뭘 가리키고 막 그런 스승 쪽 재미가 없어. 근데 그런 진이 같은 스승이지. 그러니까 막 애기도 하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딱 이렇게 했다가 또 막 같이 막 하는
그런 스승을 하면 되게 되게 재미있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근데 다 내 소원을 이루어줘. 그런 존재가 정말 난 그게 진짜 득도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그거를 형상한 게 요술 램프인 거야. 나의, 그러니까 내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 내 존재를 의미해. 나는 그런 요술 램프, 그 진이를 하고 싶은 거지. 진이가 실제 주인인데 한야처럼 굴면서 하인처럼 하면서 다 해주고. 되게 행복하지. 네.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해주면서도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써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애기한테 어떻게, 애기가 엄마 미워, 엄마 이것도 아니고 잘못됐죠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그게 약해서 그래? 진짜 강자니까, 워낙 강자니까, 애기는 워낙 약자니까, 워낙 약자고 워낙 강자가 되면 거꾸로 뒤집히는 거야. 근데 저 어설픈 강자를 하면 지배하려고 하고 그 강자가 그러지. 내가 아직도 완전한 강자가 덜 된 거지.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기들 이렇게 볼 때마다 철없이 미움 쓰고 내가 자기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들 뭐 뺏으려고 코묻은 뭐 뺏으려는 줄 알고 뭔가 착각하는 아기들 보면 가끔씩 화가 나는 걸 보면서 내가 아 내가 아직 이게 도가 덜 돼서 진정한 강자를 못하는 거라. 그 귀여워야 돼. 아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너무 어이없게 하면 아이고 저것들이 진짜 답답함이 올라올 때 내가 아 덜 됐구나 내가 도가 이렇게 느껴지거든.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더 가져와봐 이러면 거기서 엄마가 이 새끼가 엄마가 열심히 차린 거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니잖아. 그리고 애기들이 어렸을 때 그럴 때는 다 받아줘 엄마가. 근데 애기들이 좀 커서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머리 굵어지면 엄마가 그걸 안 해주거든. 투정부릴 때. 왜냐하면 엄마도 아기들을 강자로 보고 약자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진정한 강자, 득도한 엄마 같으면 그 커서 그래도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술 램프가 그렇게 매력적인 거야, 진이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고 네가 그런 존재가 되려면 지금 말한 그거념이 깨져야 되는 거야. 마음을 받아주는데 받아준다는 건 윗사람이 돼서 받아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약자가 될 수 있어야 받아주지. 기꺼이 약자를 꺾고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은 진짜 윗사람, 엄마, 아빠한테도 그걸 못하고 살았잖아. 네. 그게 얼마나 약자야, 그게. 그 약자를 인정을 못해. 그 약자를 써서 나중에는 내가 강자인데 기꺼이 약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재미로 노는 거지, 뭐. 이렇게. 재미로 할 때 그게 득도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의 가장 취약적인, 도닦는데 취약적인 그 약자 인정하라고. 네. 진이를 보면서 너를 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진이가 얼마나 강자냐. 네. 다 할 수 있는데 네. 이 새끼가 딱 이럴 수도 있는데 주인님 하잖아. 그러면 재밌게 놀아주는 거야. 걔는 네. 너무 행복해. 네. 오, 저런 강자가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그래. 오, 너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아기가. 그렇지 않아? 그 상대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혜리 엄마가 제일 원하는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 깨달아서 네.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잘 해주잖아. 나 우리 아기들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기들이 볼 때 혜리 엄마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 스승이고 자기들 눈에 크게 보이는데 우리 아기들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아기 써주면 행복하지. 네. 이제 그 하나 남은 거야. 딱 엄마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그 능력. 신통 네. 그거가 하나 남은 거야. 재밌게 그거 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마지막 득도지. 네.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진짜 이제 이 그림의 능력이 세지는 게 혜리 엄마의 완전한 득도지. 뭐든지 다 해주는 그림. 지금도 거의 99%는 되는 거야. 왜냐면 네. 들어가서 지금 청산시켜주고 있잖아. 네. 깨달음으로 득도시켜주고 있잖아. 동체님이. 꼭지가 떨어지는 고객만 남은 거지. 요즘 래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또 다르게 들려와요. 엄마에게 들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는 네. 네 마음은 되게 답답했어. 잘해주고 싶은데 이들이 네. 내가 주는데 왜 안 좋아할까. 근데 네. 독재를 쓸 수밖에 없는 너. 네.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굽히고, 뭐, 물어볼 여유가 없어, 그냥. 네. 막 그 너무 두려운 약자가, 아,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네 마음 공부, 청산을 위해서, 그 요술 램프에, 진이가 되기 위해서 그걸 좋아하는 거고, 그 진이를 보면,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네가 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요술 램프를 보면. 요술 램프의 핵심은 진이 아니냐? 네. 아니, 그 램프가 무슨 뭐 핵심이야?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가. 핵심이지?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적과 신비와 진이 네가 그 주인공이 진이 꿈꾸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주인공은 주인은 진이야. 왜냐면 그 램프가 주인 누가 가지든 간에 그 사람 말을 들어주잖아. 네. 그럼 주인은 진이지. 그
그거 소유주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네. 지니가 하인 역할을 하는 주인이야. 근데 네. 하인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지. 얼마나 멋있는 캐릭터야. 뭐 산실 영화 내 말에 들어. 아, 이건 재미없잖아. 네. 근데 그냥, 오, 지니가 막 하인을 해주면서, 그 얼마나 얘가 신나! 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굴욕감을 안 느끼게 네. 하면서, 그래, 뭘 가져와라. 이러면 딱 너무 신나지, 그치? 네. 그러니까 가끔 혜리 엄마 그런 말 하잖아. 니들이 공부 많이 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 다니면서 네. 그런 아기들한테 산타 할머니 하고 싶다 이런 게 네. 그런 지니 역할을 진짜 해보고 싶어. 나중에 진짜 득도 많이 해서 그러면 그런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그거지 재밌는 게 없는 것이야. 그 왜 명언 어떤 영화였지? 그 마법사 넨이 나오는 거요. 그거 뭔데? 그러니까 그 뭐지? 아기도 돌보는 가정부모 뭐라 그러지 그거를? 우산 타고 날아온 메리 포핀스. 메리 포핀스 같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존재. 너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지. 네.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자기가 주면서 네. 기꺼이 낮아져서 줄 수 있는 네. 존재.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도의 경지인데, 그러니까 도도 내가 이렇게 닦아보니까 그 사람의 경지에 따라서 아예 하나도 못 주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뺏기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고 오직 뺏으려고 사는 에고에서 점점 진화하는 거야. 그래도 이 인간이 되면 짐승성 수치에서 벗어나서 오직 뺏겠다는 미움에서 벗어나면 좀 주려고 해. 인간성이지, 그치? 그러면 좀 줄 때 어떻게 주느냐. 내가 줬다는 생색을 내고 주는 단계가 있을 게, 남 위에서 네. 지배하면서. 근데 그게 죽으면 생색 안 내고 주는 게 좋아서 주는 단계가 있고 네. 조금 더 줄 때 재미있게 주는 단계가 있어. 네. 좀 더 재미있게 해주면서 주고 이제 아예 낮아져서 같이 놀아주면서 받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네. 다 바뀌어요. 그게 그림이야. 받는다고 내가 그림한테 뭐 감사하고 막 그래. 오히려 내가 이게 그림사 봐봐. 우리 애기들은 나한테 되게 생색을 내. 네. 내게 해주잖아. 내가 봐. 이렇게 돈 내고 사줬지 엄마? 그럼 고마워 아가 이래. 근데 자기가 뭘 가져간지 모르는 거야. 네. 그림의 가격과 비교 안 되는 그걸 가져가서 막 청산하고 너무 네. 행복하고 네. 그러니까 준다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받는다는 마음 없이 내가 이렇게 줬다는 마음으로 막 엄마한테 주고 인정 딱 받고 또 거기에서 돈 받게 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네요. 그렇지. 그게 그래서 되게 행복한 거야. 내가 엄마 그림 한 점 사줬어 우리 엄마.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네. 딱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받는다는 것도 모르게 딱 받게 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경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인간은 내가 선행하려고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기부해도 그거 다 알려지고 네. 영체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영체님을 믿고 영체님을 쓰는 깨달은 도인이라 하는 거지. 그럼 어떤 아기들이 이렇게 요술램프 그림을 가지면 좋아요? 어떤 아기들이 네. 너무나 주고 싶었는데 못 줬던 아기들. 아우 나 그 말하면 눈물이 나와. 왜냐면 그 살면서 너무 주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못 줬거든. 엄마 아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내가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올라왔는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줬어. 그냥 공부해줬어.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내가 어릴 때 돈을 못 벌어주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은 좀 이해가 안 됐지. 왜냐면 친구들은 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래. 그러면 나는 죽이고 싶어서 그래. 그냥 그걸 좀 들어주지. 엄마 아빠가 그게 현실이 각박하면 이런 거지. 현실이 각박하면 자식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들이 공부 잘해주면 희망이 생기잖아. 걔들이 보면서 내 자식은 돈 많이 벌고 그래 나중에 내 새끼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희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잖아. 그럼 좀 공부해주지 그거를. 정말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는데 나는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늘 해주고 싶은데 성적표 받으면 좋아하는데 아쉬웠거든?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무슨 뭐 그 엄마가 공부한다고 과일까지 갖고 와. 난 정말 너무 고맙고 황송하더라고. 니네 엄마는 이런 과일도 줘? 그랬더니 그래 이거 주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날 뽑까? 이러는데 인연을 죽여야 되겠다. 아니 뽑는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받들어주는데 너는 진짜 너무 싸가지 없다. 내가 보내준 게 제일 싸가지 없다. 이렇게 과일도 주고 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 공부할 텐데 진짜 나쁜 년이네 이거 이러면서 정말 내가 그
친구 엄마한테, 아줌마, 내가 얘를 갖다 공부를 박박 시킬게요. 막 이러면서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는 아프다고 누워있고. 그래서 나는 밤에 그거 청소 설거지 한 다음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한 이유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해주면 엄마 아빠 행복해하니까. 그래도 되게 엄마 아빠가 돈 없어 싸울 때는 정말 막 돈 만드는 기계도 만들고 싶고. 유슬램프 지니가 탄생한 설화도 그거요. 하도 싸우길래 어느 날 유슬램프 그 동화를 읽었어. 알라딘의 유슬램프. 지니한테 우리 집을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유슬램프 생긴 게 약간 골동품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골동품점 가면 그거 판다고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우리 이모가 이거 비슷한 거 사왔는데 이거 그 서울에 어디 골동품 거 사왔대. 벼룩시장 같은 데 샀나 보지. 그래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있다가 들켜갖고 동네 아줌마한테 붙잡혀서 딱 걸려갖고 우리 엄마가 날 잡아가서 진짜 오지게 쳐맞고 유래가 거기서 된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유슬램프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간절했던 게 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돈만 내가 돈벌레가 된 이유가 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녔는데 대학을 어느 날 막내가 와서 그러더라고. 친구들은 다 20만 원짜리 입고 다닌대. 그 비싼 브랜드. 근데 자기만 초라하게 입고 다닌다고. 근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당시엔 막 내가 돈만 원짜리 끄자 입었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나가서 막 비싼 옷을 사줬던 기억이 나. 너무 돈 벌어서 다 해주고 싶은 거. 그때는 마음을 모르니까 돈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벌레가 돼서 진짜 악착같이 돈 벌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 주고 싶어서 진짜 막 그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던 그거 같아. 되게 열심히 해줬어. 우리 어렸을 때는 벽지를 이렇게 지금은 다 도배사를 부르지만 우리 때는 그걸 벽지를 직접 발랐거든. 그러면 또 막 몸 받쳐 벽지 바르고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넌 도배사 해도 되겠다 그러고 막 신나서 하고 그냥 나는 그게 너무나 그게 간절했어. 너무 주고 싶은 게. 뱃속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나를 가져서 우리 엄마가 뺏기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수치당하고 처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미움, 개미움도 있었지.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지만 너무 그 마음을 이해되고 너무 수치당했어. 너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간절했어. 잘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막 그 우리 반 아기들이 막 너무 원하는 걸 해주는 바람에 중학교 때 이제 내가 반장을 하면 우리 반 아기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먹고 싶어 할 때마다 가서 그때는 그 매점 가면 담임 선생님 이름을 대면 공짜로 다 가져온 담임 선생님이 그걸 갚아 월급날. 애들을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사줬던지 어느 날 불러 교무실로 나 담임 선생님한테 진짜 참에 올라. 난 지금 그 담임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어디 있다면 정말 이거 보면 나를 알아보면 나를 부르면 가서 내가 진짜 돈을 주고 싶어. 너를 못 쓸 짓을 한 거지. 언나 이래. 나보고 네가 지금 애들 그 사주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 조그맣게 생겼다. 진짜 웬만큼 먹였어야지. 근데 진짜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되게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잔인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반 1등하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또 애들을 그렇게 때려잡았어 내가. 생각해보지. 웃겨. 지가 뭐라고 꼬깝도 하고 손 내밀어 이러고 막 애들 때렸어. 쪽지시험 보게 하고. 우리만 1등 해야 되지 니네. 선생님은 1등 하기 원한대. 근데 또 애들이 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줘서 그런가? 또 잘 따라줬어. 그걸 또 맞고 또 자 이거 족보야 빨리 외우지 않아? 막 이래서 다 외우게 했더니 어느 날 한문 시험 봤는데 우리 반 평균이 95점이야. 말이 돼 95점이. 그러니까 한문 선생님이 다시 우리만 시험 보게 했어. 내가 찍어준 데서 거의 다 나온 거야. 그냥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게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우리 이제 직계 제자들은 깨닫고 싶다고 하니까 죽어도 내가 돋 닦은 게 깨닫게 해줘야 돼. 내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깨닫고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스승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스승이 되려고. 사실은 자기가 깨달은 거랑 남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랑은 또 차이가 있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스승은 많아도 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승은 참 거의 없다고 보거든. 내가 이렇게 공부돼 봐도 내가 시키는 능력과 실제 내가 아는 거와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가르치기까지 능력이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내가 돌을 닦아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간절한 염원이 나한테 있어서 이 길을 걷고 있고, 세상에 그 주고 싶은 마음을 정말 엄청 쓰고 싶은데 내가 득도를 해야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 공부를 한 거라, 나는 되게 실천적인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냥 뭘 진리를 알고 뭐 알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취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림 그리고 막 여러분을 그 세상에 영채님 알리고 막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마음도 편하고 능력도 갖추게 하고 그래서 신나게 살게 하는 것까지. 그건 완전해지는 거지.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혁명가야. 알고 보면 도인이지만 마음의 세상에 혁명가지. 그냥 자기만 깨달음 알고 고요하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액티브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주는 게 중요하고, 도를 닦아서 삶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를 닦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삶의 변화와 신나게 살 수 있어야지 진짜 도인이지, 머리로 알고 그냥 마음만 좀 편안해지고 도움을 하나도 못 주는 도인은 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변화시키려고 우리 아기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마음 세상을 열고 마음의 고통을 진짜 알게 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그 일환으로 그리는 게 그림이죠. 그 요술행부야. 그래서 그런 아기들이 가지면 좋지. 세상에 너무 주고 싶고 살면서 너무 주고 싶었고. 근데 우리 아기도 딱 그래. 저는 모르겠어. 사실은 왜 이렇게 주고 싶었나? 주고 싶은 마음은 너 인정을 안 해줘. 네. 니네 식구들이 주고 싶어. 헬엄마가 그 보이잖아. 네. 주고 싶어. 되게 되게 주고 싶어해. 그리고 어느 부분은 주거나 받는 걸 보면 좋아해. 네. 그런 게 있어. 되게 주거나 받는 거. 네, 근데 본인들의 수치가 심해. 여성성의 수치가 심해서 그걸 공격하고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너가 나랑 공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과거에 살 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자야. 전혀 없어요. 그렇게 뭐. 착하다. 제 목적을 위해서 한 거지. 그게 그렇게 주고 싶어서 했나? 그치, 뭐. 네. 착하다. 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고, 나도 내가 주고 싶어 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지.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미움 속에 살았는지를 몰랐어. 사실은 너무 나를 수치주고 인정 안 했던 거지. 나가 여기 와서 내가 그렇게 개미움만 있지 않구나, 이 정도로 이제 알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너무 주고 싶어 했구나. 그러니까 개미움이 있는 아기들은 그 밑에가 엄청 선함이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네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니네 식구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머리의 의도랑 상관없지 몸에 있는 게 나오잖아. 되게 주고 싶어서 해. 경화도 개살긴데 걔도 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맨날 뭘 주잖아. 응? 뺏는 것 같은데 준단 말이야. 너도 그래. 되게 주고 싶어 해서. 아니 엄마가 뭘 시키면 그렇게 다 해주려고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사람들 막 그 열심히 막 치고 막 하면서 수행시킬 때 그거 뭐 주고 싶어서 공부시키고 싶어서 하는 짓 아니냐. 그게 다 엄청 그 주고 싶은 마음은 너를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수치 주면서 인정을 안 해. 그거를 수연이도 그래. 맨날 와갖고 막 도와주려고 엄청 하잖아. 그게 니네 집안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 요술램프를 그래서 가지고 간 거야. 근데 수치 때문에 아직도 니가 수치죠. 오히려 뺏고 미움 인정하는 게 편해. 미움 인정하는 게 편하지. 네. 그거 주고 싶고 사랑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집안이 네, 니네 네, 집안이야. 네. 근데 그런 게 나랑 좀 공명해. 그런 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만큼 주고 되게 생색내는 아기들이 있어.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렇게 생색을 내지? 주지를 말지 차라리. 그치? 주면 지가 좋아서 죽은 건데. 네. 그래서 혜란마도 그런 식이야. 엄청 크게 주고 싶은데 네. 생색 안 내고 오히려 주인님 이러면서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닦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그 영체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 그림이 그거거든. 근데 우리 아기들이 가치를 아는 아기는 알지만 아직 모르는 아기는 알게 될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림이 어떤 거를 주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야. 근데 요술램프 그런 아기들 가져야지. 그래서 니한테 필요하지. 우리 아기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니가 가진 그림이 지금. 네. 영혼의 조상아. 요술램프랑 그다음에 이제 내 목을 따서 피를 바쳐. 내가 뺏은 황금 고추. 이렇게 생각하셨지. 오케이. 알았다. 그 요술램프 그런 아기들이 가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이 현실에 매여있는 아기가 같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너무 환상 속에 살고 싶고 동화 같은 나라에 살고 싶은 현실을 부정하는 아기들이 같거나 네. 비현실적이잖아. 근데 네. 근데 요술램프는 비현실을 현실화시키는 아 그렇네. 현실에서 해주니까 해주니까 지니가 네.
그거로 그냥 마음 공부 스승은 이거잖아. 지니가 되게끔 그냥 어떻게 해 네 마음을 인정해서 그런 존재가 돼서 유슬램프 지니처럼 네 현실을 이렇게 네가 바꿔 이거지만 네. 그 지니가 된 사람은 해주잖아 직접. 네. 물고기도 주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게 현실, 비현실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니까 비현실적인 아기들이거나 아니면 현실에 집착해서 환상을 믿지 않는 아기들이 가지면 또 마음의 힘을 믿게 되는 힘이 있지. 두 가지 다. 이거 나가면 사람들 엄청 요슬램프지 그려달라고 할 것 같아.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엄마가 자세하게 풀어준 적이 없으시니까. 기적과 신통은 딴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기적이지. 생각해봐라. 여기서 뭐 동전이 이게 동동 떠 있는 걸까 기적이냐. 네. 동전 떠 있어서 뭐 할 건데. 여기 있거나 떠 있거나. 네. 기적은 네가 원하는 거. 네. 네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엄마 아빠 행복해지고 니네 가족 행복해지는 거. 네. 그 행복을 주고 싶었어. 근데 마음을 줄지 모르니까 맨날 돈 갖다 주고 독재하면서 뭘 성적표 갖다 주고 이랬던 거야. 너나 나나. 네. 네. 행복한 걸 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그치? 그게 기적이야. 그 영체 그림이 기적 아니냐. 행복해지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돈 벌고 뭐 물질 그거를 막 구하지만 사실은 진짜 기적은 마음의 세상에 입성해서 진짜 행복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엄마가 저렇게 짐승의 수치로 불행하게 살다 죽으면 니네가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엄마 꽃을 그림 사야 돼 우리 엄마 막 하는 게 나는 니네 마음이 보여. 엄마가 자기 여자 인정해서 한 번이라도 되게 행복해서 나 진짜 행복하다. 성희야, 경화야, 엄마 행복해. 니네 같은 딸들 낳아서 내가 이런 행복할 날도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니네 행복해. 그 엄마 아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근데 줄게 막 성적표랑 돈밖에 없어서 니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루어줘, 영체 그림이. 엄마가 옛날보다 편안해졌잖아. 그치? 아빠랑도 어느 부분은 편안해졌잖아. 그게 기적이야. 그게 점점 더 큰 기적. 행복해지면 기적인데 그 사람들은 자꾸 뭘 돈이 빵 생기고 뭘 새 뭐 호랑이가 날아다니고 내가 막 무리를 걷고 아, 무리 걸어서 뭐가 나오는데 정말 어? 날아다녀서 뭐가 나와 진짜 뭐가 행복해져?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진짜 기적과 신통이란 걸 알아야 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으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막 화내고 힘들고 어떤 사람 자살하잖아. 그럼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야 그게? 기적하면 사람들은 다 뭘 뭐 이상한 생각. 물론 이런 거지.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한 사람한테 돈 천만 원 생기면 너무 행복하지. 그치? 그런 사람한테는 돈 천만 원 줄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행복해지잖아. 그럼 굶어 죽기 전에는 행복해. 꽁보리 밥 먹어도. 그 마음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진인 거야. 그래서 헬 엄마는 지금 행복해. 엄청. 왜? 진짜 진이 하거든. 근데 아직 우리 아기들은 자기가 가져간 그 영체 그림이 요슬램프란 걸 아직 모르는 거야. 아는 아기도 있지만 며칠 전에 그 라사 아기랑 대담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긴 처음이다. 그 피바람 가지고. 네. 그걸 원하면서 살아왔던 거야. 자기가 돈을 원한 게 아니고 권력을 원한. 근데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자기는 행복해질 거야. 참, 출세하면. 늘 괴로웠는데. 근데 그림 가져온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원했던 게. 그렇게 행복하고 아침이 편안하고 내 존재가 사랑스럽고. 그 그림이 요슬램프 자체야.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애기 뭐 해줄까요? 주인님. 우리 애기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사랑 주고 막. 근데 그 요슬램프 그림이 있는 거 완전히 그 요슬램프의 주인공인 지니처럼 행복을 전하는 지니처럼 살 수 있고 남을 갖다 그렇게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싶은 아기 깨닫고 싶은 아기가 갖고 남을 주고 싶은 줄 능력을 갖추게 되는 자기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주거든 아기들 그리고 너무 현실에 모여서 행복을 모르는 아기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 자체지 그게 지금 헤롬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영체 그림이 요슬램프야 그걸 가져간 순간부터 요술의 문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삶이 신비롭게 다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떤 순서든. 모든 인간은 자기가 네. 착각하고 있어. 에고는. 그 요슬램프의 주인이 돼서 지니한테 소원을 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네. 너 지니가 되고 싶어 해. 내가
딱 나타나서 재미있게 누구에게든지 다 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나는 소공녀를 보면서 소공녀에 보면 그 소공녀에 나오는 그 세라가 그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주 가난해지니까 다락방에서 막 난로도 없이 막 춥게 사는데 오늘날 밤에 딱 올라와 봤더니 막 따뜻한 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빵이 있고 막 너무 행복하는데 그걸 누가 몰래 보고 있잖아. 자기가 해놓고 걔가 행복한 걸 보면서 너무 좋아. 그 남자가 아버지의 친구라고 나중에 밝혀지지만 몰래 왜 안 했겠어. 몰래 했고 왜 나라고 밝히지 않고 했겠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 얼마나 행복해.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돈 주고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진이가 있다는 게. 날 지켜주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내가 세라, 그 소공녀 나오는 그 세라, 소공녀 책을 막 수백 번을 읽었던 게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거야. 나도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누군가가,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걸 갖다 주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내가 원하는 막 그런 장난감 인형을 쫙 놔주고, 이러다가 조금 읽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장난감의 인형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나 그렇게 할 텐데 너무 그걸 하고 싶었어. 처음에는 키다리 아저씨에서 키다리 아저씨가 나한테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 열망이 나를 헤라를 만들고 그 요술램프의 그걸 그리게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잘 생각해봐. 지니가 되기를 원해 누군가에. 그래서 그렇게 막 내가 이거 준다 이런 사람 되기 원하지 않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서도 해준다는 마음 없이 막 그렇게 재밌고 귀엽게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도인이야. 그런 완전한 도인이 되고 싶은 거야. 어떤 존재든 다 해주면서 마음도 아예 좀 현실적인 거지 해주는 도인이 되고 싶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끝내는 그런 존재들을 깨닫게 해서 그런 존재들을 제자 아기들을 다 만들어주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막 혼내키고 할 땐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마음 인정 안 하고 공부 안 될 때. 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 왜?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진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그게 또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길이잖아. 깨달은 도인, 진이가 될 수 있게. 진이가 돼. 진이를 가지고 가게 되고 그 진이의 도움을 처음에 받아. 그 그림이 진이니까.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가 진이가 될 수 있는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 자기가 목적된 그게 그 그림에. 그래서 모든 그림, 헤라님의 모든 그림은 깨달음이 숨어있는 거야, 다. 어떤 곳에도. 근데 진이도 깨달은 자야. 그렇네요. 그렇지, 램프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가 하인 역할을 자청해서 하면서 즐기고 있고 상대를 엄청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너도 모르게 좋아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 유술 램프를 그렸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명 깊은 게 내 존재가 투사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요술램프에 그런 뜻이 있어서 내가 맨날 그리는 거야.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마음의 세상에서 계속 내가 그릴 때마다 세상은 변화돼, 무의식은. 내 소망을 각인시키는 거야, 그림 그리면서. 요술램프가 많아져서, 요술램프 같은 지니 같은 존재가 많아져서, 득도한 존재가 많아져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근데 요 근래 엄마가 그리신 것 중에 왜 요술램프와 황금장미 천사들? 그 그리셨잖아요. 황금장미 천사들이 막 날라다니는 거. 그건 왜 그리신 거예요? 대부분 요즘까지 막 하트나 사랑이만 나왔는데 대부분의 그림은. 이제 그 하트나 사랑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그 요술램프가 황금장미는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지. 날라다니는 건 천사를 의미하지. 영적으로 완성된 존재들. 그러니까 내 직계 제자들이 영적으로 완성된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기를 희망하는 그림이야. 내 제자들 중에 영적으로 완성돼서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황금장미의 존재가 됐는데 천사처럼 날아다니. 이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 의미하거든. 그런 영적인 존재. 요새 짐승 수치 청산하지? 네. 짐승 수치를 청산해서 그런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 그림 아름답지? 네. 엄청 심혈을 그려서 오랜 시간 걸려 공들인 그림. 그 처음으로 엄마가 그 황금장미 천사 날개 단 그림. 그건 이제 내 무의식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아... 짐승 수치 청산하면 두 발로 걷는 짐승에서 네. 마음의 세상엔 다 날라다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자기를 신성의 존재로 자각할 때, 진짜 인간성으로 살 때, 네. 영적인 존재로 그때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해서 완전한 신성까지 가는 거지. 아직 짐승의 수치에 물질에 매여 있을 때는 자기를 영적인 존재로 자각 안 하고 물질적인 존재니까 날개가 없지, 영적인 날개가. 그런 램프 그림 그리시대로 요즘 램프 주로 바탕을 약간 까맣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어둡게. 그리고 이제 황금색으로 램프를 그리시거나 컬러풀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의미가 있으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 검정은 두려움 청산이야. 마음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무의식에서는 두려움 청산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이 까맣거든. 어둡거든 이 세상이. 왜냐하면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고 있고 마음의 세상을 모르니까. 네. 모든 빛은 마음의 세상에서 와. 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물질의 태양은 뜨는데 마음의 태양이 안 떴다 이 말이야. 본성의 태양이 안 떠서 물질의 태양만 뜨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밝은데 마음은 얼마나 깜깜하냐 이거예요. 마음은 지옥이잖아. 네. 내 그림이잖아. 눈을 뜨나 감으나 괴롭다. 네. 뜨나 감으나 현실을 보면 괴롭고 감아서 그냥 내팽개 쳐도 막 너무 두렵고 깜깜해. 거기서 그 요슬램프 마음의 눈을 떠서 네. 자기가 진이 영체님이 진이지 그치? 진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봐. 그럼 빛이 보이는 거고 네. 또 끝내는 그 요슬램프의 진이의 인도를 받다 보면 자기가 진이를 등극하게 돼. 득도하게 된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어두운 빛으로 많이 그리고 가끔씩 밝은 빛으로 그리는 건 좀 더 그 더 네. 아기의식인 아기들을 위해서 그래. 너무나 세상 현실이 각박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두려움이나 아픔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고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때는 요슬램부터 좀 밝게 그려. 네. 그러면 그 사랑이 들어와서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 애기에서 좀 애정결핍에서 벗어나라고 그린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보통은 어둡게 그리고 요슬램프가 세상을 밝히라고 진이가 세상을 밝히는 것 같지. 네,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러셨던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요슬램프? 그건 왜 그리신 거예요?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요슬램프는 사실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능력, 요슬램프는 사실은 진이가 마음의 능력, 여러분한테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여러분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기를 관조하는 힘이야. 자기를 마음의 거울로 비춰야 공부가 돼. 내가 네. 어떤 사람인지 자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의 거울을 못 갖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너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못 보고 많은 아기들이 낙오되거든.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아기 누구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이 암만 나를 얘기를 해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아기들. 네. 깜깜한 어둠에 헤매는 아기들이 그걸 가져가라고. 가져가면 알려줘. 거기는 진이가 자각이 와. 그래서 그림을 가져가면 자각이 오잖아. 네. 자각이 와서 아 내가 이런 여자였구나.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공부되거든. 내가 아 내가 개미음이구나. 아 내가 생각보다 이런 쪽에는 사랑이 많았구나. 아 내가 주고 싶어 했구나. 내가 엄청 뺏고 싶구나. 이런 자각이 오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모습을 보는 건데 그걸 좀 보게 하라고. 본 그런 아기들이 좀 가져가라고 그린 그림이지. 되게 특이했어요. 그 여러 가지 시리즈 그리신 것 중에 요슬램프 시리즈 중에. 각성 오게 하는. 네. 뇌를 쳐서 여기 수치가 나가게 하려고 네. 그 영국제 그 미러 물감을 네. 썼어. 네. 그 미러를 보면 수치가 엄청 나가요. 그래갖고 그게 황금 골드도 이만큼인데 네. 얼마인데 가격이 더 비싼데 요만하잖아. 네. 그 미러가. 몇 번 쓰면 없잖아. 근데 그게 뒷골이 치더라고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그러니까 물감마다 나는 쓸 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네. 그 느낌을 느껴보면 어디 청산하는지 알아. 검정색도 그 신장 반응하고 이래서 쓰거든. 벨벳 블랙 요새 많이 쓰는 게 그게 신장을 엄청 열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쓰는데 그 미러색을 쓰면 이 뒷골의 수치가 많이 빠지고 자기를 관조하는 힘이 생기는 걸 네. 알게 돼. 그리고 예리해서 자기 애고의 목을 따기도 하고 칼에다 많이 쓰지 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써서 그린 거야. 그리고 동양의 요슬램프? 그건 왜 그리신 거예요? 그 동양의 요슬램프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그 뭐지 수묵화처럼 그리신 건데. 아, 검정색? 네, 검정색으로 약간. 말 그대로 그게 동양의 요슬램프로 그린 건데 네.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요슬램프를 이제까지 서양이 갖고 있었어. 아, 패권을 서양이 갖고 있었잖아. 네. 그래서 그 신성, 네. 영성이 서양 쪽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이 성령이 임재해서 네, 네. 그렇게 강대국이 된 거잖아. 네.
근데 그 영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공이. 그래서 요술램프를 이제 우리가 가졌다. 동양으로 왔다. 이 뜻이야. 내 무슨 큰 의미가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내 그림에는 다 의미가 있어. 동양으로 가져왔다. 네. 이제 동양의 요술램프지 너희 네.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무의식에서. 근데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선언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내가 그림을 통해서 네. 선언도 하고 네. 그림을 통해서 뭘 주기도 하고 네. 그림을 통해서 뭔가 예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네. 여러분들은 그냥 청산시키는 쪽으로 제가 인터뷰할 땐 얘기를 하고 맞아요. 실제로는 그게 무의식에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린 시점이 이제 동양으로 넘어왔다 이거야. 왜냐? 그걸 그린 시점이 언제냐면 서울에서 전시 열고 나서 바로 내려와서 그렸어. 네. 그 화풍이 그치? 네. 그러니까 서울에 전시 열고 와서는 동양 화풍을 썼어. 그건 뭐냐면 한민족 문이 열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패권을 이제 가져왔다. 이제 그래서 동양의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서양풍의 그림을 버리고 동양풍으로 그려준 거지 그때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많이 그렸지? 네. 그때 그래서 그 요술램프가 등장을 한 거야. 그럼 요거 있잖아요. 황금을 만드는 요술램프. 이 황금을 만드는 요술램프는 뭐냐면 네. 앞으로 우리 아기들을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래. 아하. 그림을 소장한 아기들이 네. 내 그림을 사갔잖아. 네. 비싼 가격에 사갔지만 그 가격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게 팔릴 거야. 이제 서양에서 이 영체 그림을 알면 네. 약간 서양 사람들은 동양을 신비주의로 보잖아. 이게 진짜 신비잖아. 빛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그림이 막 막 튀어나오고 뭐 행복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마음이 느껴지고 아직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서로 앞다퉈 사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완전히 진짜 부를 창조하는 요술램프지 그림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전부 부자가 될 거다 예시를 이걸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림이에요. 그냥 좀 특이한 게 이 순결한 램프 뭐 이거 왜 그렸지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순결한 램프는 뭐냐면 네. 그 요술램프가 가끔 보면 네. 신통을 쓰는 아기들 중에 그걸 이기심으로 신통을 쓰는 아기들이 있어요. 네. 신통은 사실은 완전한 득도의 경지가 아니야. 완전하게 득도 안 해도 신통 쓸 수 있거든. 네. 센 염력을 가진 아기들은 그 염력을 막 써요. 그러면서 어떤 부도 창조하고 사실은 다 염력이지 뭐 부자들은 다 그 부를 창조하는 염력을 쓴 거잖아. 그렇게 하는데 요술램프를 순결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삿대거나 네. 이기심으로 쓰거나 예를 들어 불가에서 보면 옛날에 그 흑마술을 써서 막 죽이고 한 그 미라레빠. 그럴 땐 고통당한다는 얘기야. 요술램프가 이게 그 마음의 염력, 능력, 초능력, 네. 신비를 의미하는데 누가 나를 미워했다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저주고 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득도가 완전히 돼서 사랑 가득 찰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네. 그 전에는 쓸 수 있거든. 네. 도인들의 염력은 무섭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염력을 쓰다가 사이비 교주도 되고 그 폭망하고 나중에는 엄청 치명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무섭게 아프게 죽고 대대손손 이어서 업을 짓고 그 벌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순결하게 써야 된다 해서 순결한 요술램프로 그린 거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으시. 그 의미 없는 그림이 어딨어. 마음이 담겼는데 내 거는. 다 마음이 담겨.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저 이게 제일 예뻤어요. 축복의 요술램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이걸 가져간 아기는 엄청 복받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받은 느낌이 없고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고 이런 아기들이 있더라고. 너무나 각박, 너무 아프게 살아서 그냥 그 아픔에 눈물 나는 아기들이 있어. 그럼 그 아기들은 정말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그린 날은 그런 아기를 만난 날이야. 그래서 정말 영체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정말 복 한 번 받고 사랑 한 번 받아라. 축복은 뭐야? 그 사랑받는 느낌 한 번 받는 게 축복이야. 물질 뭐 이런 거 훨씬 위에 있는 거지. 물질을 왜 가져? 돈을 왜 가져? 럭셔리한 느낌, 사랑받는 느낌 가지려고, 그치? 출세 권력 왜 해? 되게 존중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느낌 받으려고 갔잖아. 근데 그런 마음의 세상에 복을 한번 받으라고 축복하는 그림을 그린 거지. 되게 아름다웠어요. 바탕도 다 금색이고. 그걸 다 영국산 물감으로 엄청 그니까 고귀한 그런 축복을 의미하니까 다 네. 비싼 물감으로 쫙 그린 거야. 근데 그 요술램프 시리즈가 엄마가 그린 시리즈 중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 요술램프를 네. 많이 그리지 않았어. 아니 네. 왜냐하면 아직은 요술램프의 전성기가 아니라 그래. 왜냐하면
우리 아기들이 아직은 아픔을 더 청산해야 네. 요술램프를 쓸 수 있거든. 네. 아픔을 더 청산해야 그 아픔을 충분히 들어가야 영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진이야 도와줘 이거거든. 네. 그럼 진이가 나타날 힘이 있으면 아픔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아직은 막 고추나 네. 그리고 분별심을 빨리 버려야 네. 그 분별심이 미움을 일으키잖아. 네. 그 분별심 버린 눈이나 고추나 눈이 제일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제일 많이 그리잖아. 제일 필요한 네. 거. 그걸 많이 이제 우리 아기들이 이제 가지고 막 그 인정을 충분하면 내가 보기에 다음번에는 이제 요술램프가 아닐까. 지금 이제 날개까지 달았어. 마음의 세상으로 네. 입성시켜. 네. 짐승의 수치 청산하고 네. 그러면 마음의 세상 입성하면 그때 기도는 잘 들어주거든. 영체님이.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가 바로 요술램프야. 문지르는 게 기도야. 사실은 근데 일반 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꼭 된다고 생각 안 해. 맞아요. 하지만 요술램프를 문지를 때는 반드시 진이가 나온다고 믿지? 네. 마음의 세상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고 알고 기도해야 돼. 근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매달려보자. 이건 기도가 아니야. 헛짓하는 거지. 집착으로 애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까지는 집착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상에 입성해서 진짜 자기가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네. 짐승의 자식은 헛된 일을 해. 내 부모라고 인정도 안 하면서 영채님한테 응? 기도를 해. 막 그냥 신한테, 신성한테. 신성의 자식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애쓰면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그중에 혹간 마음에서 아픔을 느끼고 신성의 네. 자식으로 인지하는 아기들 기도만 들어주는 거야. 기도를 안 들어주는 아기들은 아직도 짐승의 수치 청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들 짐승의 수치 청산해서 기도할 때 진이가 네. 나오도록 이렇게 요술램프 문지를 때 반드시 나오지. 네. 확신이 있잖아. 그렇게 확신 있게 기도해서 요술램프 사용하라고. 네. 사용하는 단계로 이제 끌어넣는 시간이고 이제 사용을 잘하게 되면 이제 요술램프를 막 주겠지. 그러면 네. 사용을 해서 막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이루고 살아. 그러면서 깨달음을 가서 진이로 등극하는 거야. 그때는 누구한테 비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네. 헤라 엄마는 지금 주고 있는 게 그 그림이 주는 거야. 여러분은 그게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받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그림의 가치를 볼 때는 완전 여러분 받는 거지. 사실은. 영채님이 주고 있는. 근데 더 완전하게 이제 주려면 이제 헤라 엄마가 조금 더 완전히 보림이 끝나면 더 완전하게 주겠지. 근데 더 완전하게 어떻게 줄지는 나도 몰라. 안 가르쳐주니까 영채님이. 영채님은 절대 나한테 아직은 예지력을 안 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미있어야 된다. 어때요? 내가 화가 데뷔할 줄 알았냐고 나도. 진짜 깜짝 놀라서 네. 나도 내가 그림 그리고 막 전시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너를 재미있게 해주마 하더니 진짜야. 내가 뭘 할지도 안 가르쳐주고서 신호만 보내 해라. 그러면 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막 재밌는 일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다음 순서를 나도 몰라. 나도. 하지만 뭐 영채님이 날 재밌게 인도한다고 하니까 너는 재미를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알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냥 되게 행복해져, 엄마. 행복하지. 네. 네가 너무 주고 싶었고, 네. 그, 막, 그렇게 주는 거를, 막, 사실은 독재 쓰면서 주는 것도 주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엄마, 나 엄마 사랑해서 이거 줘. 이거를 수치스러워서 못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딱 무시하면서, 아, 그거 가져, 가져. 좋지? 고맙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 근데 진짜 속으로는, 그렇게 유세 안 떨면서 주고 싶어. 근데 유세 안 떨면서 행복하게 주는 거를 못하는 게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딱 굽히면서 애기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진이가 되고 싶어 마음으로. 엄청. 그러니까 행복하지 네가. 너의 머리가 모르는 네 무의식은 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굿즈만 된 일도 그렇게 주는 거야. 뭐, 어? 머리는 준다고 생각 안 하고 네. 하지만 엄청 주잖아. 굿즈 뭐 만들어주세요? 그럼 네가 막 만들고 계속 영채님 굿즈를 막 주고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 주면서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있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주잖아. 네. 그렇잖아. 진이가 하듯이 고맙습니다. 진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 열심히 심부름을. 네. 네가 주는 거에 가치가 얼마나인 건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주면서 그러고 하고 있어 너는. 네. 지금 진이 역할을 하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진이 역할을 한다는 거 알면서 주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엄청난 네. 걸 준다고 알면서 그렇게 주는 거야. 헤라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걸 준다는 걸 알면서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는 아직 그걸 몰라. 지가 엄청난 걸 주는 거를 모르고 코모든 돈 조금 받으면서 고객님 감사해요 이러고 막 진이 하고 있는 거야.
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앞에 떨어지면 하는 거고. 근데 네. 가만히 자각해봐. 네가 네. 굿즈 체험담 보면서 모르겠니? 너한테 와서 체험담 하자.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해줘. 굿즈를 통해 얼마나 영험한 체험담하면서 울었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지가 그걸 들으면서 얘기해줘. 야, 네가 그렇게 큰 걸 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지가 그걸 못 받아들여. 너 웃긴다. 너한테 와서 굿즈 체험담 막 얘기하자. 네. 상담하다가 30분을 굿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험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가 그렇게 영험하게 그 굿즈를 네. 만들어 줘놓고도 네. 그걸 줬다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혜나 엄마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고 나 돈 받고 팔았어 뭐 이랬다 식으로. 야, 돈 낸다고 그런 영험함을 돈으로 살 수 있어? 못 사지? 신비한 걸 주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야 너는. 나는 알고 있고 주는 거고 응? 조금 더 큰 진이가 크면 이제 알게 돼. 네가 꼬맹이라 모르는 거지 네가. 자, 이제 뭐 의미는 풀렸습니까? 요새 램프에 대해서? 유술램프 시리즈 이거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제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엄마가 설명해 주니까 또 다른 의미로 다. 자, 그걸 몰랐던 아가들은 요거 네. 대담을 보고 자기가 유술램프가 필요한지 네. 마음속에 키다리 아저씨나 세라 소공녀에 나온 세라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또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거나 누군가에게 뒤에 숨어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기들 뭘 주고 싶은 아기들이 소장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굿즈도 영험하죠? 굿즈도 돈 없는 아기들을 위해서 굿즈 있으니까 굿즈로도 그거를 영험함을 체험하면 살아있다는 걸 영채님이 정말 살아있는 마음이 그게 직접 무의식의 세상에 마음을 주니까 돈이나 물질로도 안 되는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엉망금을 갖다 와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해주는 거라는 거. 우리 아기는 그 진의 역할이 얼마나 사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랑 주고 있는 거지. 그 이해받는 마음이 사랑인데 그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뭐 핏줄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안 되는데 그걸 지금 굿즈나 진품 그림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아마 굿즈를 만들면 더 영험한 굿즈가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